간밤 뉴욕 증시의 특징은요, 호실적을 내놓은 기업들의 주가가 우상향했다는 겁니다. 실적들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밤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먼저 반도체 기업인 대표적인 기업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오늘 실적을 발표하고요. 더불어서 오늘 미국 측에서는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IMF가 미국 정부와 연례 협의 보고서인 아티클4를 통해서 최근에 연준의 긴축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보고서에서 어떤 좀 내용들이 나오는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는요, 모더나가 S&P500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이 모더나는 S&P500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무려 10% 이상 급등한 바 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비트코인의 컨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더 비워드라는 이 컨퍼런스가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요. 잭 도시 그리고 캐시우드, 일론 머스크까지 비트코인을 주제로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좀 이 자리에서 여러 발언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 좀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만큼 오늘 밤에 나오는 발언들이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무역 부분 그리고 투자 부분에서 좀 큰 폭의 이익이 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고 오늘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이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예, 조선 빅3가 수주 훈풍에도 분기 수익은 현재 적자로 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에 따른 이 주가의 흐름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